안녕하세요. 지리산 유기농 밭상입니다. 남구는 여기 좀 뵈려고 왔습니다. 제가 주위에도 여기가 있는데 굳이 물가를 찾아온 이유는요. 물가에 있는 여기가 확실히 독성이 강하다고 그럽니다. 뭔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를 빼서 이제 내년 약재를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내년에 사용할 약재. 뭐 많이 배놔놓으면요 내후년까지 써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를 빼려고 그럽니다. 예, 이게 여기입니다. 여기 어릴 때 이 줄기를 찧어서 물에 넣으면은 고기가 마취가 돼서 반쯤 죽어서 둥둥 쪄오른다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독성이 있다는 건데 제가 이걸로 고기를 잡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말만 들었지. 어쨌든 이 강물 강가에 있는 여기가 물가에 있는 여기가 훨씬 효과가 좋다고 그럽니다. 이게 여기입니다. 여기. 예, 배워온 저 여기는 이 꽃강 건조장에요. 야외 꽃강 건조장에 올려서 이렇게 말릴 겁니다. 예, 제가 꽃강 건조장에 올려놓는 이유는 여기 나중에 꽃감을 깎을 때까지요, 특별하게 뭐 사용할 일이 없이 빈 공간이니까 올려두면은 잊어버리고 그냥 이 건조가 될 거거든요. 나중에 건조가 되면 내리면 되니까. 그리 이 건조장 꽃감 비가 와도 뭐 별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무사히 건조가 될 겁니다. 그때 내려서 보관을 하면 되니까. 또 내년 감농사 지을 1차 재료는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배워온 여기 끓이고 있습니다. 이제 감나무 방제할 때요, 이걸 혼합에 치면은 희석에 치면은 노린재, 깍지벌레, 총채벌레, 뭐 그 다음에 미국 외래해충 삼총사 그것도 다 죽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흡접충은 다 죽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새파란 거 한 손 넣었잖아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조금 귀찮긴 합니다. 약치고 칠 때가 되면요, 그냥 농약방에 가서 바로 사다가 치면 좀 수월고 좋은데 이거는 하루 전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좀 귀찮기는 하지만은 그만큼 농비가 절약이 되니까, 그리고 효과도 확실하고 계속 제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감나무 잎이 좀 말라진 거 보이시죠? 화면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되게 약해를 받은 거거든요. 올해 제가 석회유황 합제를 치면서 농도를 좀 진하게 했더니 이렇게 말라지는 것도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약해가 조금 발생을 하더라도 병은 확실히 방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도를 조금 진하게 했더니 이렇게 약해가 발생한 감나무 잎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